홈팀 경주한 수원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윤영글 골키퍼, 포백에 이은지, 이세진, 손다슬, 박세라, 중원에 박예은, 전은아, 아스나, 그리고 전방에는 나희, 서지현, 강유미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나희 선수와 서지현 선수, 강유미 선수가 최전방 3명의 공격수로 나왔고, 자, 이에 맞서는 수원도시공사는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한을 골키퍼, 오늘도 역시나 3백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선 네. 최후선에 서진주, 김수현, 서예진, 최소미, 서현수, 그리고 중원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권은섭, 마덕화, 이현영, 그리고 전방에는 김윤지와 문미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비대칭적인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온 수원인데 네. 2020 WK리그 플레이오프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경주한 수원의 공격,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 경주한 수원,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은아, 자, 반대편 크로스, 아쉽게도 받아줄 동료 선수는 없었습니다. 강유미 오른발! 네. 크로스발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김수현 선수의 굉장히 좀 치세요. 이현영, 이쪽 서현수,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높게 헤딩! 네. 윤영글 골키퍼가 마지막에 잘 잡아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집중, 모두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예은 왼발 슛! 낮게 막아냈습니다. 네. 박예은! 빠른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박예은 선수가 먼쪽 포스트를 보고 굉장히 정확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전환을 골키퍼의 집중력도. 이은지와 박예은. 박예은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아직 박스 안쪽! 마지막에 잡아냈던 전환을 골키퍼. 네, 계속해서 경주의 슈팅이 조금 쌓이고 경주예요. 있는데 지금도 우선 최소미의 헤딩이 먼저 있었고 마지막에 전은아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죠. 이현영 선수와의 경합에서 좀 앞서면서 슈팅까지 성공을 했던 봅니다. 상당히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권은섭 멀거리 슈팅! 네. 윤영글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이번에 문미라 선수의 슈팅 굉장히 임팩트가 좋았는데 네. 정면으로 가면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나왔던 득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윤영글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문미라 선수가 반대편에 이제 권은섭 선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한 번에 얼리 크로스 반도 됐어요. 권은섭 슈팅!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서현숙 로빙 패스, 그리고 이어받는 김윤지 슈팅! 네. 굴절된 공을 윤영글 골키퍼가. 두 팀 결국 스코어 0-0 균형을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후반전에는 화면의 왼쪽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로빙 패스 끌어준 아스나 선수. 볼이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전은아, 그리고 먼 거리 오른발 슈팅! 크로스만에 넘겼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소미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콧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또 많은 견제도 받고 있어요. 자, 헤딩! 크로스만에 맞춥니다. 세컨볼! 네! 자, 이현영이 일단은 서현수 선수의 장점이죠. 얼리 크로스를 좀 과감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현영 선수가 굉장히 어려운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헤딩으로 슈팅까지 연결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골대를 맞고 나오네요. 자, 우선 이현영 선수의 첫 번째 헤딩은 궤적 자체도 이현영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한 수원 이네스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슈팅! 오른발 슈팅! 네.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문민아 슈팅! 아무래도 수원 입장에서는 이런 세컨볼 댓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선 공격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대편 슈팅! 막아냈어요! 전환을! 그리고 두 선수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장면 전환을 선수의 집중력 굉장히 빛이 났거든요. 자, 이 장면에서 루즈볼이 됐었던 상황으로 내줍니다. 나희! 박스 안쪽에는 이네스와 그리고 서지현. 나희 한 명 제쳐내면서 반대편 헤딩! 골! 선취골! 서지현 스코어 1-0입니다. 나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김수현 선수와 1-1 상황이었거든요. 네. 확실하게 무너뜨리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아, 모두 다 통과하고 난 이제 마지막 끝에 있었던 서지현 선수의 머리에 맞고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했고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던 경주한수와 드디어 서지현 선수가 그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나희 선수가 우측 측면에서 돌파를 해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서지현 선수의 저 위치, 아, 굉장히 날카로운 위치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헤더로. 자, 그리고 나희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그렇죠. 서지현 선수의 움직임 역시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전한울 골키퍼와 수원의 수비 라인이었는데, 네. 아, 일단 이렇게 한 번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네요. 야, 두 주먹을 불끈 쥐었던 서지현 선수.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원도시공사로서는 수원도시공사의 프리킥 서진주 박스 안쪽으로 헤딩! 아, 네, 이번에는 수원 선수들끼리 겹치면서 네. 아, 최소미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킥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아, 이건 여민지 선수와 최소미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민지가 굉장히 먼 위치에 있던 이네스와 패스를 주고받는데요. 이네스! 슈팅! 이네스! 막아냈습니다. 전하늘! 여기서 전하늘이 자, 지금 여기서도 아, 전하늘 골키퍼가 가랑이 사이로 공이 조금은 빠졌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끝까지 집중력 가져가면서 볼을 벗어나지 않고 슈팅까지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크로스 낮게. 자, 뒤쪽. 아, 네. 아, 네.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2020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 한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1대0으로 경주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네.